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김시윤 팀장은 오늘 질주하는 형제들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뒤에 뭐 힌트가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의 쌍두마차 투톱,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 시장은 약간 분위기가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두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대차 기아의 질주인 상황, 저희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오늘도 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완성차,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 이 기업들의 특징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 기업들은 최근 주가의 흐름이 거의 코스닥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처럼 큰 상승세가 크게 나왔어요. 오늘 이 약간의 차익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네.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네. 현대차가 저번 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한 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완성차 쪽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도도 여전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완성차 기업, 현대차 기아도 이 종목군에 포함이 되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보험주도 굉장히 강세였죠. 혹은 뭐 금융주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여전히 저 PBR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 속에서 금융주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완성차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인도 상장에 대한 부분 혹은 경쟁사 부진에 대한 네. 부분 호재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받는 모멘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조정 약간 나올 수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을 볼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차 기업들 계속 네. 관심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기아 최근에 좋은 흐름 뭐 일각에서는 뭐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기아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으로 조금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형님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차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저 PBR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현대차 얼마만큼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실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냈습니다. 네네.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판매량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올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판매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인도 상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일부 주식을 상장을 하게 되면 최소 4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인도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야 워낙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 번째 시장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현지 공략을 가속화하게 되면 매출에 대한 성장성,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네. 올해 조지아 공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관련했을 때 그동안 현대차 가지고 있었던 불안정한 요소들을 조금씩 떨쳐버리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흐름 좋은데 오늘 쉬어갈 때 좀 공략해보는 전략도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은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PHA라는 종목을 가지고 네. 왔는데 좀 그러니까 도어와 관련된 그
부품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대차가 인도 쪽에 상장을 하고 조지아 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 이미 진출을 했고 그리고 조지아 쪽에도 공장을 세우고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점은 이 기업이 PBR도 굉장히 낮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까라고 보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작년부터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걸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네.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HA까지 저 PBR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주하는 형대들, 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에서 또 반중민 소장님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아, 네. 현대공업이고요. 현대공업? 이 현대공업은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업체로서 자동차 시트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을 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루시드의 1,600억 원 규모의 그 시트 양산 공급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 12월에 체결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부터 양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좀 찍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2년 때 매출액이 한 2,7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3분기까지 2023년 3분기까지 한 2,200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일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 그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8,000원대 부근대 일단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BPS가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200에서 9,600원 정도 정도였고 PBR이 0.84면은 오히려 지금은 그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공업까지 모아갈 만한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동차 올해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어느 정도까지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